빠르고 짧게 연예가 소식을 전하는 테나시아 LTA 연예 뉴스 황영진 김혜일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전현무 한혜진 커플이 결별을 선언했습니다. 아, 두 사람 나 혼자 산다에서도 모두 하차를 했고요. 당분간 휴식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프로그램 제목처럼 진짜 나 혼자 산다가 됐네. 맞아요. 형님이 얘기했잖아요. 아. 나 혼자 산다. 근데 이 처음에 열애설이 났을 때 두 사람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. 우린 헐리우드 느낌처럼 그냥 헤어져도 잘 지내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하차를 했습니다. 아, 이건 헐리우드가 아니잖아. 예. 대한민국이야. 예. 야, 다시 복귀할 때는 프로그램 이름을 살짝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뭐라고요? 나 다시 혼자 산다. 또는 나 영원히 혼자 산다. 이런 걸로. 아, 형님. 어쨌든 두 사람 다시 좋은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오재현 아나운서가 11kg를 감량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신의 SNS에 나 이거 참 대본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과 함께 또렷해진 이목구미와 가르름한 턱선을 공개했습니다. 한편 오재현 씨는요, 오는 4월에 카페를 창업할 계획입니다. 아, 카페는 안 돼. 아, 나 다시 살찔 것 같아서 걱정이다. 아, 무슨 얘기예요? 오정현 씨가 얼마나 그 열심히 준비해서 카페를 한 건데요. 야, 오정현 씨가 예전에 카페 알바하다가 그 주스 조금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다가 11kg 쪘잖아. 맞아요. 또 카페 하다 보면 또 과일 주스가 나와요. 그것도 홀짝홀짝 먹다 보면 다시 11kg 플러스. 아, 형님. 아, 걱정돼. 아, 네, 네, 네. 아, 우리 그 맛은 우리 알바생 얘기해 주세요. 오정현 씨, 살 열심히 뺐으니까 계속 유지해 주세요. 세 번째 소식입니다. BTS의 슈가 생일을 맞아 멤버들의 축하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. 특히 빌은요, 트위터에 전 세계 팬들이 아주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. 왜냐면요, 비가 올린 트위터는요, 생일 축하해, 사랑한다고 얘기 들으니 좋은 애 자주 해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전 세계 팬들은 정말 난리가 났어요. 트위터에 올라온 이 방탄소년단 비의 본명 태형은 독일, 이탈리아, 프랑스, 브라질, 캐나다 등 전 세계 17개 실시간 트렌드를 장식하며 그 인기를 실감을 했습니다. 야, BTS 팬들 문제가 있네. 문제가 있어. 무슨 얘기하는 무슨 문제예요? 지금 전 세계 팬들이 BTS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뭐 17개국 뭐 실시간만 올랐다며. 예, 예. 아니, 163개국에 모두 실시간이 올라야 되는데. 야, 문제가 있어, 팬들. 아니다, 팬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, 뭐. 그 인터넷 망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문제 있네, 문제 있어. 인터넷 망. 어? 전 세계 팬들 지금 많이들 검색해줘야 되는데 빨리 검색하세요. 아미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. 지금까지 LTA 연예 뉴스 황영진 김일이었습니다.